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무지의 반증은 수술 동의 후 시청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국소마취로 하시는 분들은 마취 동의 및 시청소 내용도 함께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등록번호, 환자의 성함,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먼저 진단 및 수술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왼쪽 또는 양측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무지의 반증 수술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20, 30% 환자분들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예, 변형이나 통증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두 번째 발가락, 여기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지의 반증이 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수술을 함께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쓰고 또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또 없는지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무지의 반증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휘어서 이게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튀어나와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이게 육체적인 통증과 정신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발을, 좁은 신발을 여성분들, 이쁜 신발을 신으면 여기가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식장 가기도 조금 불편하고, 등산 가기도 좀 불편한데, 이게 심하게 힘든 분들은, 심하게 힘든 분들 중에서 여기가 아프진 않은데,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쁜 신발, 샌들이나 슬리퍼 등 발가락이 노출되는 신발을 신고 싶은데, 조금 부끄러운 경우, 또는, 대중 목욕탕이나, 아니면 사우나, 찜질방을 가고 싶은데, 발을 내밀기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수술을 해서 발가락을 반듯하게 펴서, 그 심적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경우에도 적응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이 이제 발가락을 좀 반듯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지의 반증 수술은 피부 절개는 주로 엄지발가락 네트 예, 발등과 발바닥 경계 부위를 절개합니다. 엄지발가락, 내측의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 부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 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서서 딱 서서 위에서 보면 절개 부위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래 사진에서도 보면, 위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절개 부위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절개 상은 흉터, 그리고 절개주의 감각의 이상 또는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지. 모든 수술 절개체는 감각이 둔하거나 남의 살 같거나 그런 수술 후 결과가 절개 후 결과가 남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족골두 돌출부를 절제 수술합니다. 건막류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보면 여기서 보시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온 부위를 일정량, 적당히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래도 뼈는 튀어나와 있어서 추가적인 수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족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 그래서 수술 중 가장 주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냐면, 요게 중족골인데요. 여기서 뼈만큼, 여기서 뼈만큼. 중족골 여기를 뼈를 절골, 문질러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튀어나온 뼈를 옆쪽으로 밀어요. 그다음에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예전에는 이런 금속핀을 고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금속핀을 고정을 하지 않고요. 금속핀을 고정을 하면 수술을 간단하지만 좀 제거해야 되는 시술을 한번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을 절골술하고 밀어놓은 다음에 고정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뼈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수술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발가락을 바르게 펼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안정성에 의한 분류와 부종류합의 가능성이 2에서 3% 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게 튼튼하게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박는 사람, 두개 박는 사람, 세개 박는 사람은 틀리는데, 어쨌든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보통 한 달, 심한, 골다공증 심한 분들은 한달반 정도는 엄지발가락으로 딛지 말라 그래요. 이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딛지 말라 그럽니다. 체중을 뒤하고 바깥쪽 위주로 이제 걸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 막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뒤로 움직였다, 빠졌다, 움직였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환자분의 체중을 이런 금속 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짝 고정해 놓은 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분류압, 안 붙거나 부정류압, 꺾여서, 교정한 것보다 막더 꺾여서 유압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족 족지 관절 건인대 유리 술및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발가락이 또 많이 휘잖아요. 그럼 발의 내측 여기에 관절의 인대는 늘어나고 여기에 관절의 인대와 힘줄은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뼈를 깎아서 교정을 하더라도 이 쪼그란 데가 계속 당기기 때문에 관절이 좀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발의 외측에 있는 쪼그라든 인대나 힘줄을 늘리고 내측에 늘어난 인대는 단축을 시키는 수술을 해서 수술 후 초창기 2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도록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건인대 유리술 및 성형술은 주로 외측은 유리술을 하고 내측은 단축술을 해서 교정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외측 유리술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환자가 여기서 외측 유리술을 해야 되는데 무지외반증이 심하지는 않는데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변형은 심하지 않는데 통증이 심한 분들은 주로 내측을 깎아주고 내측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고 외측은 유리술을 안 해도 교정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외측 유리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2% 정도의 무지 내반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각 변형이 심한 분들은 이거를 반듯하게 잡다 보면 과도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걸 발가락을 이렇게 펴야 되는데 더 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그런 경우를 무지 내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심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 큰 불편을 하지 않는데 얘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엄지발가락이 내측 너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자꾸 걸려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서 발가락을 교정을 했어요. 그런데 발가락이 조금 덜 교정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여기에서 있는 게 여기도 있지만 이 끝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발가락 자체, 즉 이뼈 근위지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도 교정을 한번더 해줘야 발가락이 반듯하게 펴지는 겁니다. 이거는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것을 여기서 교정이 안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20분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수술 과정 2에서부터 4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덜 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골수, 즉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불류압 또는 부정류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일론 봉합이나 또는 의료용 테이프, 피부본드를 통해서 피부를 봉합해 주시면 수술 자체는 끝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엄지발가락 체중부하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체중부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후 외측 체중부하, 발바닥에 외측이나 뒤꿈치로 이렇게 체중부하를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무지외반증 깔창이라는 게 있어요. 걷다 보면 여기다가 이제 패드 같은 걸 조금 더 대면 그거는 별도의
설명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신발 바닥에다 붙이면 얘로 얘가 안 닿게 하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안 닿게 하는 깔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드를 이용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약 4에서 6주간 무지의 반증 압박 붕괴법과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도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얘가 폭을 이렇게 좁혀놨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디디면 다시 넓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술 후 초창기 한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얘를 살짝 조여주는 겁니다. 살짝 어느 정도 가볍게 악수하는 힘 정도로 압박 붕대로 이렇게 살짝 조여주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잘못해서 발가락을 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했어 해놨는데 여기를 잡고서 재발하는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압박 붕대로 여기를 조이는데 발가락을 조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별도의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10에서 14일, 약 2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에는 가볍게 엄지발가락을 굴곡 신전하는 운동을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 이제 굳어요. 관절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발가락이 뜨고 잘안 제껴지고 안 구부러져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 회복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체에서 진물이 안 나고 어느 정도 꼬들꼬들해지면 발가락을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발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안 아프시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한 2, 3개월 해주시면 나중에 발가락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후에는 반듯하게 펴져 있던 발가락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환자분들은 그거를 확 알아요. 왜냐면,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닌가. 항상 관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슬리퍼를 제외한 모든 신발은 발가락 끝으로 가면 볼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장시간 신게 되면 약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발이. 이건 문명 인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시인들은 이 없죠. 근데 문명에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변형이에요. 그래서 신발 모양에 맞게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 과 입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 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빡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쯤에서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인 부위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요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혈증, 아이고, 저게 이렇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혈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동맥에,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같은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그게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다리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합대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지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 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 그리고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 치료니, 물리 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저에게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더라도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이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시만요. 972경동 서울시 이재진 이재관은 속히 경기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인데, 이어서 7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의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합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의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설명서가 아니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신경차단 마취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실 분들은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놉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 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 차단술 후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 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 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 마취 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이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오시면 올라가셔. 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대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해서 강하게 조여놔요. 근데 이게 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제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이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뭐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네,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이제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부 이후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금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매우.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게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근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자,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과, 기관 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이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는 했는데요. 안전 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신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이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정제에 이런 기량제, 항독소제가 있어요. 플루닐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면 보통 뭐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이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이제 허용 용량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 능력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마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증 및 초음파 유도와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 감염, 신경 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한 8천 명 이상을 이런 신경 차단 마취, 정형외과 신경 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뭐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에다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자필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아,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이제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그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 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 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소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 의사, 뭐 저가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 뭐 저희 집에 뭐 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